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쨌거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네. 어떤 완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이 다른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2년 동안 기대와 우려 반복했던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은 없겠으나 그래도 이런 워딩이 나오면서 시장 오르니까 어쨌거나 오르는 건 좋네요. 네, 사실 이런 거에 낚이지 말아야지.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나와서 빨간불 켜고 있으면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온기가 돌면 저희 마음에도 좀 불이 지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올라가는 상황 즐겨보면서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이슈들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뽑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서 키워드를 뽑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쫙 보실 수가 있어요. 트럼프도 있고 기준금리 동결도 있었고. 종목 홍성그룹 급등 이것도 멋져요. 예, 이것도 대단합니다. 오늘 오셨다면 네. 또 자세하게 저희가 그러게요. 살펴봤을 텐데 저거 궁금해요. 얼마 만에 보는, 뭘 얼마 만에 보셨어요? 저희가 앞에서 그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와 진짜 얼마 만에 보는 동반 상승세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IT주들 잘 가면 뭐 현대차나 네이버는 조정을 받는다지 네. 아니면 그 반대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올 레드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대법원 선고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긴 한데 기타 다른 수급 주체들이 사주면서 1.7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특히 상승폭이 크죠. 6% 전후로 해서 계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시장 많이 떨어지고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장주 쪽으로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차와 특히 네이버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글쎄 언제 시장 분위기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오늘은 이렇게 빨간불 키니까 기분이 좋아서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총은 살펴봤고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먼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배가 불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뭐가 기름 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기름 관련한 종목을 사고 있는 외국인 이걸 제가 표현을 한 건데 그게 기름 낀 거랑 무슨 상관이죠? 외국인. 뭐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뭘 살 때 예. 제가 왜 변명을 하고 있죠? 뭔가 바구니에 담는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기름주, 정유주를 담고 있으니까 기름 낀 기름이랑 외국인 넣은 거네요. 그냥 이색적으로 표현을 해본 알겠습니다. 거죠. 네, 정유주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아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S-OIL과 SK이노베이션이어서 골라와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외국인 수급의 힘을 받아가지고 정유주 대다수가 강하죠. 지금 6% 이상 상승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4일 연속 올라가는 영향도 있고요. IMO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벙커 CU 수요가 줄 텐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벙커 CU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다. 그리고 정제 마진도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강하게 받는 만큼 탄력도 좋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어서 정유주 다시 한번 봐야 하는가 연말이니까 또 배당 매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서 챙겨와봤습니다. 정유주 기름 네. 낀 외국인 네, 이렇게 살펴. 외국인 낀 기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외국인 생각하는. 낀 기름 너무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예. 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뽑으셨는지 예. 보겠습니다. 바이 오 제가 네.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키워드만 보면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바이오 종목 얘기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네. 라임 아닙니까? 쇼미더머니 나가려고요. 조만간 바이오 얘기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론이 이제 슬슬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바이오주들이 바닥 찍고 한 5%에서 10% 정도 어느덧 상승을 하기도 했고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물량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진격의 진경을 통해서나 저희가 이 프로그램 방송 통해서도
요즘 들어서 그래도 제약바이오 이제는 좀 사둘 때가 됐다라는 의견들을 하나 둘씩 더 듣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글쎄 그 환경이나 이전에 있었던 리스크들이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의견도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바이오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세 개까지 살펴보고 하나만 더 볼까요? 거봐, 내 말 맞지인데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동안 좀 억울했다라는 것에서 이번에 억울함이 좀 해소되는 이슈가 들려오면서 대웅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였죠. 메디톡스가 너네가 우리 균주 훔쳤지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서로 대응을 해왔었었는데요. 네. 대웅제약 측에서 균주 논란을 종결시킬 만한 이슈다라면서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톡신에서 이 포자가 스스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메디톡스 너희 것과 달라라는 것을 입증 발표를 했고요. 그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대웅제약이 아주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10% 이상 까지 치고 나갔었다가요. 지금 상승폭은 조금 좁혔네요. 6%대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 측에서 역고소를 준비한다. 너네 그동안 우리 괴롭힌 거 어디 한번 봐라. 라는 움직임이 나타나자마자 오늘 4%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앞으로의 결말과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오늘의 이슈만으로 놓고 봤을 땐 대웅제약의 승인 것 같네요. 대웅제약 아주 강한 흐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윗꼬리가 좀 크게 달린 만큼 연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뉴스가 나왔으니 또 대웅제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오주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워낙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슬슬 매수하자라는 의견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최근 들어서 코오롱 티슈진 사태와 그리고 신라젠, HAB 등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대한 거품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불확실성 해소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역시 일상이나 이상을 지금 준비 중이거나 승인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대거 지금 상승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알테오젠을 비롯한 앱클론 이런 ABL 바이오 등 이제 바닥 국면에서 이제 상승 기류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차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분석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본질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지만이 바이오에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일상 이상 승인 이후에 이제 빅파마들에 대해서 라이센스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바람직한 상황이다. 단 3상 결과를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3상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지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비중 축소 내지는 현금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은 정유주 쪽 질문, 그리고 이 IMO 규제 이슈 나오면 함께 궁금한 게 보통 조선주이지 않습니까? 정유주와 조선주 각각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원유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정유 정제 마진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현재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경기 지표를 발표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당초 예상 2만 배럴 감소해서 1000만 배럴까지 급감했다는 지표에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지금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이 강하게 북상하면서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정제소득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제 마진 상승으로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도주로서 SK이노베이션
밸류에이션을 전고점까지는 순탄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이제 조선주들이 하반기에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덜 올랐던 종목들이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따라서 장보가의 만 원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30% 이상 남아있고 또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급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재무적으로도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까지 더해진다면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대웅제약도 여쭤볼까요? 대웅제약 이번 이슈 보면 긍정의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기업 본연의 가치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네,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와의 어떻게 보면 소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종목 다 하락을 면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균주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균주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말고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러가니 같이 지금 미국에서 또 그 ITC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020년 초반에야 이제 거의 뭐 판결이 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그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어떻게 보면 초반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고 어떻게 보면 엘러간의 MS를 뺏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외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향 라보타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 고마진의 라보타를 매출로 이제 예상하게 된다면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한 834억 원까지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성장 국면에 대웅제약을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3분기에는 유럽 라보타 유럽향 라보타 허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최초로 1호로 해외의 그 보톡스를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대웅제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계속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